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입니다. 보이시나? 자, 지금 여기 있는 미니 드론, 오늘 이 미니 드론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미니카에 달아가지고 미니카가 날 수 있는지 자, 오늘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 미니카가 날 수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오늘 할 거 대충 느낌 알겠죠? 저 미니 드론을 미니카에 고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나는 거는 솔직히 좀 불가능한 것 같고, 점프했을 때 이 비거리가 조금 늘거나 아니면 채공 시간이 조금은 늘어나지 않을까? 과연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미니카 가지러 갈게요. 자, 일단 요 드론을 미니카에 달기 위해서 제가 FMA 셰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라이브 하면서 라이브 시청자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 여기서 전선, 여기 보시면은 이 전선이 있거든요. 요거 따가지고 이렇게 납땜하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 출력하고 뭐 이것저것 문제가 있어서 그냥 요 상태 그대로 이렇게 갖다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미니카 셰시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MA 셰시인데 요런 데는 이제 붙이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납작한 건전지 덮개를 가지고 있는 요 FMA에다가 강력한 3M 양면 접착제로 얘를 붙일 예정인데요. 지금 또 보시면은 이렇게 딱 붙는다 쳤을 때 이 롤러보다 드론이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랙 같은데 먼저 부딪힐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제일 큰 롤러, 19mm 롤러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줄 예정입니다. 일단 롤러부터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일단 롤러들을 19mm 롤러로 다 교체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여기 딱 들어가도 안 닿거나 거의 동일성상에 이렇게 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걱정하시는 게, 걱정은 아니고 저거 드론이 무거울 텐데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무게를 재보면은 19g이거든요 19g. 자, 근데 일반적인 이제 미니카 카울들, 여기 미니카 카울이 하나 있는데 얘를 딱 재보면은 13, 12. 자, 그리고 얘도 한번 재보면 얘는 24. 드론이랑 카울이랑 무게가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완전 초경량화된 드론이기 때문에 무게 때문에 안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될지. 자, 이제 세 번의 주행을 해볼 건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주행이랑, 그리고 이 드론을 달고 무게가 올라갔을 때, 그리고 이 트랙에 닿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감속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번, 그리고 드론 스위치 켜고 풀파워 땡기면서 한번 해가지고 비거리나 아니면은 채공시간이나 뭐라도 하나 건지긴 건져야 되겠죠? 자, 일단 트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으로 레츠고. 자, 여기 가운데 트랙으로 해가지고 점프해가지고 비거리 얼마나 나오는지 딱 착지하는 지점에 제가 요 테이프를 딱 발라가지고 표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그 제 보컬 트레이너 할 때 제자가 놀러 왔기 때문에 약간 도움이 잠깐 시키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청자들한테 인사하고. 이렇게 인사. 아이, 앞에 처마. 제 보컬 트레이너 시절 제자입니다. 자, 아니 거기서 말고 저기 안쪽에 들어가가지고 가운데 레인에서, 아니 저쪽 이쪽으로, 아니 저쪽 가운데서 이쪽으로. 오케이, 딱 하면 돼. 내가 표시할게. 잠깐만. 스위치 온. 아직. 자, 가운데서 해보세요. 오, 출발. 채공 시간은 지금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요 표시한 걸로 볼게요. 자, 한 칸 또 못 뛰었거든요. 점프해가지고 한 요쯤에 딱 닿았어요. 요쯤에 딱 닿았으니까 자, 이제 저 미니카에 드론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니카에 이렇게 드론을 한번 부착해 봤습니다. 자, 요 상태로 드론 안 켜고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아까보다 무거워졌으니까 비거리가 더 줄어들 수도 있겠다, 맞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고고. 비거리 차이가 거의 없는데요, 지금?
일단 비거리는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아까 드론 올리기 전이랑 역시 무게가 카울 무게랑 비슷하다 보니까 별 차이는 없나 보네요. 자, 지금 드론 완벽하게 지금 장착해놨습니다. 과연 일단 요 상태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야, 스위치가 없다. 자,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야, 이거 날면은 대박이다. 여기서 날면 대박이야. 과연. 자, 못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아요. 아, 못 나네. 미니카가 좀 무겁나 보네. 하지만 우리는 이걸로 날리려고 한 게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저는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그런 장치였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위치 온. 자, 됐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지금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요번에 슬로우 모션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자, 지금 비거리가 조금 늘었습니다. 맞죠? 네. 비거리가 실제로 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아무것도 안 했을 때가 이 한 칸 또 못 뛰고 한 요 정도밖에 못 뛰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거 드론 달고 하니까 한 칸 정도 뛰는 것 같네요. 한 칸까지는 아니지만. 오. 자, 오늘의 실험 결과 병맛 실험이었는데 어느 정도 비거리를 약간은 향상해 줍니다. 한 육안으로 봐도 티가 났으니까 한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 정말 미세하지만 이 채공 시간이라던가 비거리에 약간은 도움 준다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걸 어디다가 써먹냐. 맞죠? 자, 그럼 지금까지 투스타였고요. 가도록 할게요. 빠이빠이.